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계속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만들어져도 우리나라로 올라오기는 어려워서 올해는 4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19호 태풍 우사기가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폭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어 발생한 제20호 태풍 파북. 중형급의 태풍으로 발달한 채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발생한 20호 태풍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없습니다. 지난해 무려 5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고 이 가운데 4개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7,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이 발생하는 저위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태풍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9월에는 보통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지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 속도가 빨라 태풍의 길이 일본 남해상으로 형성된 것이 원인입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10월에 다시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쪽 기압계의 흐름으로 볼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11년에는 2개, 2010년에는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09년 이후 4년 만에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웨더 정혜윤입니다.